무소착 무변제 무어주하야 항상 그 다 똑같은 말이죠. 무소착이나 그제 무변제 무어지하야 상근 출현하는 어디에 일체 유에 일체 유가 쉽게 얘기해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25유 뭐 어디를 가든지 수처 작주가 되는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 이름을 강요한 범왕이다. 왜 강요하느냐? 모든 일체유는 인연생기로서 인연생멸로 생겨난 것인데 그것을 깨뚫어 볼 수 있는 지혜의 안목이니까 강요한을 갖췄으니까 그제 조견오원 개공이라. 예? 간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행이 깊은 반야바라미 행이 깊은 반야바라미 예? 그렇게 해석해요. 사실은 옛날 집현전 학자는 이렇게 해석해놨지. 깊은 반야바라밀달 행할 때가 아니고 심행 행이 행심 행이 깊은 반야바라밀 때 그렇게 해석해요. 반야바라밀 때 저 행심 반야바라밀 행이 깊은 반야바라밀 여기서 강요하니까 그렇게 반야낭지를 갖춘 그런 범왕이 천상을 보든 지옥을 보든 축생을 보든 본래 없다는 걸 다 알아버리니까 그 어디에도 자기가 업에 따라서 집착해서 달라 천상이 좋다고 달라붙지도 않고 지옥이 싫다고 멀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쪽에 마음이 텅비가지고 정말 그 허공같이 접착제가 이제 붙지 않는 것처럼 어떤 촉매 역할이 하나도 없는 것 텅텅 비어버린 것 그러니까 무변제고 어떤 뭐 다른 것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원조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어지라 어타기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른 걸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상근 부지런히 출현한다. 내 마음에 드는 데 가고 뭐 의지가 있고 집착하는 바가 있으면 지 마음에 드는 대로 태어나고 상근 출현이 아니고 어떤 거 지 싫으면 안 태어나고 에? 지 좋으면 태어나고 우린 그래 하잖아. 아유 짜장면 물 갈래라고 아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 의진 사람이야. 국수 먹으러 가자 아 가야지 뭐 또 뭐가 있노 근데 뭐 짜장면 먹으러 가자 아 나 짜장면 돼지고기 들어가 안 먹는데 국수 먹으러 가자 아 국수 그 밀가루 안 좋은데 그거는 맞아 죽어야 돼 지혜가 없는 놈이니까 자비도 없는 것이지. 지혜가 없는 사람 자비 없으니까 뭐라나 무자비하다 그러잖아. 무자비하다. 아이 저 무자비하는 놈이라 하죠. 가위리가 이러면 저 속으로 하면 스님이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열의 해음 기쁜 뜻 해음 안쪽으로는 생각이 기쁜 마음이시니까 열의 해 음성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바다 같은 음성 안쪽으로 기쁜 마음이 없으면은 바깥으로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라 주디가 티 나와가지고 능주란 놈이 하나면 어떻든 말 안 하면 하나 됐잖아. 해음이 아니고 무음이야. 성질 났을 때 안으로 성질 나면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 사람도 삐끼가지고 친구끼리도 왜 이렇게 성질 나고 그러고 하는데 절망하고 말 한마디 안 성질 난다 이러잖아. 아이고 그거 참 그런 짓 많이 했잖아 우리 솔직하게. 지금도 내가 되게 뭐라 해놓으면은 강심 잘 모르면서 우리만 뭐라 한다고 뭐 이런 게 있잖아. 궁신하고 어떻게 이게 책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는지 몰라. 내가 보면은 심지어 막 깨뜨리고 있는 것 같아. 해 열의 해 범왕은 뭘 얻었겠노? 상 사유 간찰 아주 안으로 이제 심사숙고와 관찰하고 또 무진법을 어떻게 사유 관찰한다 어떻게 상 사유 에? 무진법을 아주 사유 관찰하는데 무진법을 곰곰이 생각하고 자세히 뜯어보고 깊이 찔러보고 낱낱이 헤쳐보고 이렇게 그 뭐 보는 거나 듣는 거나 이런 데 대해서 하다 보면 속을 리가 없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뭐랍니까 호치 가려면은 총시하라 좋게 보면 전부 꽃이고 좋게 보면 전부 부처님이고
약장 제거면 제가 하려고 하면 전부 다 독초라, 독초. 약장 제거면 무비초라. 풀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편자 하타의 입장에서는 뭐 잡초도 약이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그때의 시기대범망이 성굴위려가사 보관일체범신천범보천범중적 대범천중하사이설송원하사대 불신청정상정멸하사 부처님의 몸은 청정해서 본래 없어서 항상 고요하다. 혓바닥을 아무리 날랑거리고 씹어봤자 입을 딱딱거려봤자 씹히는 게 없고 느껴지는 게 없고 무색성향 미촉법이라. 아무리 뭐 냄새를 킁킁거리고 맡아본들 혓바닥을 날랑거려본들 냄새 맡고 맛볼 수 있는 게 없다 이거. 불신 자체가 청정해서 본체 자체는 청정하고 항상 정밀한 진공이라. 그래서 진여라. 자, 광명, 그렇게 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본래 턱 비어서 없는 것이 진짜고, 또 이제 조작이 없으니까 여라, 한결같은 것이라. 변화되고 이런 조작이 없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뭐 천백억 화신이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광명조여, 광명으로서 조여하여 변세간하시니, 세간을 광명조여 변생하시니, 이것은 무상요, 무형요, 무영상이라. 비유컨대, 그 다음에, 공운이 여시견이로다. 공운은 뭐 누구야? 앞에. 공운이 이와 같은 것을 보았도다. 부처의 몸은 이와 같이, 불신 여시 정경계로다. 부처님이 이와 같이 일정한 경계라. 항상 뭐 충면에가 있죠. 일체 중생이 망령적을 일체 중생이 다 헤아릴 수 없으니 피난사 저 불가사의한 것을 불가사의한 방편문을 시연하시니 이것은 해강왕의 깨달음 바로다. 불찰 미진수 불찰 미진법 문의 받아여 일체 이런 연설 진무효로다. 한마디로 연설하 이런의 연설에서 남음이 없게 남음이 무진무효로다. 남음이 없음을 다하도다. 이와 같이 급해에 연설하는 것이 탐이 무궁무진하시니 성뭐 사유해강 범망의 깨달음 해탈한 바로다. 재불원음이 어떻게? 세간에 평등하사 세간에 동등하다. 모든 일체 삼세 재불의 원음. 아까는 뭐라 나왔노? 재불 일체 음성이 일어났지. 원음이라 하고 또 뭐지? 상음이라 하고 진음이라 하고 이름이라 하고 통음이라 하고 다양하게 다 했어요. 중생의 유를 따라서 각기 각득해라. 각득해라면 우리 흔히 내가 많이 쓰는 말이 뭐가 있어요? 각득기소라. 그지? 도토리는 도토리만큼, 밤하란 밤하란 만큼 얼마나 행복하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뭐 키가 작고 크고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항상 미혹하기 때문에 업을 지어서 그냥 답답한 업을 지어가지고 괴로운 고통을 받는 것이지. 업을 지을 일이 없는데 무조작이라고 업을 안 짓기는 왜안 짓노?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업을 짓긴 짓지만 업에 집착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음성에 뭐가 없다? 분별심이 없고 없으니 참 음성에 분별이 없다 이런 말들은 말하는 소리가 자비롭게 나오는 사람은 안쪽에 뭐가 있어요? 달콤한 이 갑로법문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이 이렇게 가시가 없잖아. 뭐 어떻게 욕을 하더라도 괜찮잖아. 근데 안에 이게 가시가 있고 냄새 나는 놈은 교원 영색한 자 치고 교활하지 아니한 자 없다는 것처럼 아이고 스님네 그거는 뭐 교활 영색 교원 영색이 아주 말 잘하고 얼굴에 반가운 색지고 눈꼬리 웃음 치고요. 그거 아주 지저분한 얘기야. 네. 보음 범천이 보음 범천이
이와 같은 것을 깨달았도다. 그 다음에 삼세소유제열에께서 과거 현재 미래에 계신 모든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이죠. 치보리방편에 들어가셨다. 치입했다. 이 치자는 무슨 뜻이 있어요? 나간다 이런 뜻이 있죠. 치입 뭐 보리방편행에 치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삼세 계셨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보리 안육따라 삼맥 삼보리에 나아가는 방편을 나름대로 안육따라 삼맥 삼보리의 방편행이란 게 구체적으로는 뭡니까? 그냥 막연한 글자 말고 바람일 행이다. 예? 그리고 여래께서 인행시에 이래잖아, 그죠? 다른 말로는 방편행을 보살행이라고 얘기하고, 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 역, 지. 예? 그렇게 딱 얘기해. 우리 대승의 수행은 그 열 가지야, 무조건. 보시, 지계, 인욕, 예? 딱 줄여서 우리가 이제 흔히 사람들 너무 복잡하니까 줄이면은 첫째, 보시. 둘째, 참회. 셋째, 다라니. 넷째, 참사. 이렇게 얘기하자. 그 정해져가 있어요, 그것도. 많이 해보고 난 뒤에 그렇게 이제 딱 정해놨다고. 결국 참선을 통하지 않으면은 이 마음에 대해서 턱끝도 못 건드리고 간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은 MRI 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은 내 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피상적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얼굴 색깔을 살피고 뭐 맥박 뛰는 걸 이렇게 해보고 하지만은 그걸 확 스캔하려면은 참선을 해야 돼. 그럼 참선방에 앉아있으면 참선이냐? 그거는 또 아니야. 그럼 참선방에 앉아서 평생 죽는 것이 가장 죽는 것 잘하는 거야. 큰 방에서 다른 욕심 없이. 그 대신에 미주알 고주알 해가지고 다 파악하고 남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선방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체 모두 다 부처님 몸을 일체 인류에 그제 일체 모두에 일체에 모두 다 부처님의 몸을 현신하시니 자재 엄청왕의 해탈이로다. 일체 중생의 업의 차별이 그 인을 따라서 그 뭐 해야 되나? 각가지로 다름을 감수해서 다 각가지로 정말 다르지. 업을 짓는 데 따라서 그 인이 각가지로 다름을 감응하도다. 그래서 세간에는 이와 같이 그렇지만은 세간에 이와 같음을 부처님께서 모두 다 보시니 이것은 적정광천이 능히 깨달은 바이로다. 무량한 법문에 개자제하사 무량한 법문에 모두 자제하사 한량없는 법의 문에 대해서 뭐 안고 서고 행주자 어묵동정의 천체 무슨 짓거리 하더니간에 환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유자재에서 무해자재에서 조복중생변시방이라 이중생 저중생을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두루 조복받는데 그것이 얼만큼이냐 무변시방이라 온 시방에 가득한 저 중생들을 다 조복받는데 역불어중의 기분별이라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어중에 기분별, 분별을 일으키지 불 아니하신다. 분별심을 내가지고 이놈은 마음에 들고 저놈은 마음에 안 들고 우리 뭐 눈만 들었다면 내 마음에 드는 놈 안 드는 놈 안에서 이 생각이 일어나서 바깥으로 아이고 저거 즐거운 놈 저 싫은 놈 이렇게 딱 생각이 나잖아요. 이와 같은 것은 보강명의 경계로다. 보배 강명이니까 뭐 강명 변조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사 분별심 없이 비추겠네요. 저 햇볕이 쏟아지면서 분별하면서 아 요거 범어사 이거 피해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어디 들겠나 확 그냥 비추는 것이지. 예. 어제 떡을 좀 하고 이러더라도 사람이 좀 많아서 이제 떡을 또 다시 두 번 더 해야 될 때가 있어. 그 떡을 또 했는데 또 사람들 더 많이 와 또 떡을 더 했어. 하루에 떡을 이제 세 번 할 때도 있어. 떡집에 주문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을 또 사람 오늘 되게 많이 오네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떡을 오늘 좀 생각이 짧아 저렇게 했다 이렇게 해야 되겠나. 각이라 예, 예. 어느 쪽이 맞겠니? 생각이 짧아서 떡을 조금밖에 안 했다는 표현이 안 맞나? 그래 마야 알면서 맨날 변명을 하고 얼마
자꾸 뭐 그게 잘 안 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는 아 오늘 사람 많이 온다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아이고 내가 오늘 떡을 줬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자 그걸 벌어서 드려야 돼. 그 심리 치료라고 그 사실. 어제 심리 치료 책 그거 다 보셨나? 안 보제? 아자 아 서자 서 책은 책이고 나는 나다 이거지. 범해야 집에 누가 책보다 돌아가신 사람 있지? 그렇게 책을 안 보고. 자, 부처님은, 부처님의 몸은 뭐와 같아? 허공과 같아서 그 끝이 크기를 불가전이라 다 할 수 없다. 어떻게 저 허공을 다 하겠노? 무상무예, 모양도 없고, 맥힘도 없고, 시방에 툭 터져가 있는데, 변시방이라, 소유응현이라, 그런데, 어떤 뭐 존재가 있든지 중생이 있든지 도움이 있든지 하면 그냥 지나가다가 바람도 없는 데서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그 사람의 꽃을 피워주고 가는 것이라. 어? 마치 선풍기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선풍기 저기 돌아버리면 뭐가 나오는 거야? 바람이 나오듯이, 그지? 아무 거리도 때거리도 없는데 그냥 주물러서 그러면 먹이 살리고 간다 이거지. 소유응현이라 딱 맞춰가지고 나타나. 응현해서 개이하도 이와 같이 교화를 하는데 이것은 변화음왕이 오사도로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상관없이 무조건 변화해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집착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다 성취시켜주고 가는 것이지. 우리는 뭐 자기의 변화 남의 변화에 대해서 예민해가지고 딱 가다가도 도와줘야 될 일도 꼴보기 싫고 확 하고 지나가 버리잖아. 지금 생각하면 너무 옹졸하게 살았어. 옹졸 스님이라고. 옹졸 스님. 지금도 그렇지 뭐. 열의 신상의 무유변이라 열의 몸의 모양은, 그 열의 신상은 뭐냐? 약이 새끼나 이염성과 시인 행사도 무한히 비설신이라 이거지. 열의 몸은 무색색향 미축법이나 그냥 가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형식적인 게 아니다. 열의 법신은 이렇게 허공처럼 꽉 차가 있고 저 바닷물처럼 온 바다를 채우고 있고 온 법계를 채우고 있다. 법신 충만 어법계. 열의 신상은 무유변이라 뭐 이렇게 비상시 행위상학적으로는 막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 뭐 그냥 안 잡히듯이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경전 보는 게 땅 짓고 헤엄치기야. 너무 쉬운 거야. 누워서 떡 먹이고. 그리고 어느 놈 해석하겠는데 누워서 떡 먹는 거 얼마나 힘든데 이거. 열의 신상은 무유변이라. 너무너무 크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그만큼 크다 이거지. 몸이 그만큼 크면 마음도 그만큼 큰 거 아니오. 지혜 음성이 영려지라도 그거 나와버렸네 그제. 그러면 저쪽에 내가 수명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코끼리가 오래 살아요? 지가 오래 살아? 왜 그래? 큰 놈이 오래 살아. 그럼 가기는 내보다 오래 사는 거야. 그 고양이 보다가 호랑이가 오래 살고 닭 보다가 독수리가 오래 살게 되어 있어. 그 열의 신상이 끝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고방식도 그 사람의 그 몸으로 미친 영향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두루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신세계도 온 세상에 두루 한 거야. 그리고 노숙자는 그 서울역에 처박혀서 고서 살다 고서 가는 거라. 아무도 이름 살아서도 이미 이름이 없어. 이름에 욕심을 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름이 혁혁하고 간디처럼 유명하고 이런 사람들은 인도에서 가다지지가 않아. 어디까지? 이까지 넘어온다고, 빛이. 소리 하나가, 간디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빛을 들은 거지, 그냥. 지혜의 음성도 또한 이와 같다. 처세. 세상에 어떤 생멸법에 처하더라도 생멸법에 처해가지고 이 말 처세에 나오면 그냥 생멸법이라. 그냥 우리 살아가는 그 우리 목숨이라고 하는 거는 불생불멸이잖아요. 우리 DNA라는 거는 영원한 불생불멸인데 적자생존처럼 그런 환경에 맞춰서 이제 죽기도 하고 어떻게도 하지만은 나의 그 DNA나 그 뭐 이게 그러한 내재되어 있는 것들은 내가 죽어서라도 뒤에서 분석해서 또 다른 걸로 계속 영속성을 지니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귀신놈 같은 데는 지면은 영혼이 상속해서 상주불멸해서 끊어지지 않는다. 번뇌는
운명은 어떠냐? 끊어질 날이 있다. 상속과 단절을 그렇게 얘기하는 끊어지는 것은 영원한 것은 지녀고 영원하지 않은 것은 나의 업보의 무명업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무명과 그 지녀 본심은 처음에 어떠냐? 동기동창이다. 같이 일어났다. 호련 생기에서 같이 일어났는데 한 놈은 끝날 날이 있지만 한 놈은 끝날 날이 없다. 그럼 왜 지녀는 끝나지 않느냐? 결론은 본래 없기 때문에. 무명은 본래 없는데도 끝난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한망이기 때문에. 오직 시기 전면대에서 나타난 그 강물에 어린 달빛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체 유의법이 여몽 한포용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세 현형에 세간에 처하면서 목숨을 놔두는데 이 적자 생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 자기가 집착해서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원력 소생이지 업력 소생은 아니다. 업에 따라서 끄달려온 놈 있고 우리처럼 원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강요 천왕이 이 문을 깨달았도다. 들어갔도다는 깨달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법왕 앉혀 법왕의 편안한 곳에 어디, 앉혀 어디에 앉혀 계시노? 묘 법궁에 앉혀 계시는데 그때 법신 광명이 무부조라. 법왕은 묘 법궁에 아주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예, 이 광명은 온 세상에 거듭하다. 자, 법신 광명이 무부조라 비추지 아니한 곳이 없는데 법성은 견질 바 없고 또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이 없다. 응감 법계성하라.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일체 유심존이라.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뭐지? 자기 시기 전변돼서 나타나는 것일 따름이고 자업 자득이라. 그제? 그래 이러한 것들을 본래 진공묘유의 상태는 누가 깨쳤느냐? 차해엄왕은 해엄? 뭐 아까 무슨 그 해가지고 여러의 해엄인가 있었잖아. 여러의 해엄 범망이 있지, 그제? 이 해탈한 바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어제 내가 진도 나가려고 마음 그렇게 독하게 묻는데 또 진도 못 나가고.